네, 먼저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 어떻게든지 잘 보여갖고 진단 키트 좀 얻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다고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신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냥 전화 외교, 화상 외교 여기저기서 인도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전 세계가 칭찬하고 있다. 인도함은요, 중국 다음에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인도는 중국 다음에 가장 큰 시장인데 이런 인도에서도 이거는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격은요, 떨어뜨리기는 쉬워요. 박근혜 같은 닭대가리가 돌아다니면서 패션 얘기하면서 뭔 소린지 뭐 통일은 대박입니다 뭐 이랬다가 뭐지? 뭐 국격은 떨어뜨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국격이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 국격 결국 뭐죠? 이미지예요. 국가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좋은 나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전 세계를 가면요. Where's from? 그럼 I'm from Korea. 그러면 Korea.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국격이자 바로 국가 이미지 브랜드예요. 엄청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브랜드 잠깐만요. 판세 분석 안 해요가 어디 보였는데? 잠깐만, 판세 분석 안 해요가 잠깐 보였었는데. 판세 분석해. 이따가 재방송으로 봐. 재방송으로 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싶은 건 듣고 싶으려면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시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치료제 백신 개발에 돈 아끼지 말라. 치료제 백신에 돈 아끼지 말라. 나는 우리 대통령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방역이 전부야? 우리 대통령은 정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방역은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았죠. 방역은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세계를 구하시겠대요. 진짜 이거 눈물, 완전, 치료제 백신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면요, 대한민국은요, 경제? 그냥 전 세계가 돈다발 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백신 살라고 줄 서는 거예요. 응?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은 전 세계에서 찬찬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잖아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구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개발에 들인 노력과 비용 100% 보장해 주겠다. 왜 백신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왜 백신 개발에 주저하냐? 개발 비용 엄청나게 들었는데, 실패하면 그 개발 비용 아무도 보존해 주지 않고, 설사 개발을 했다 그래도, 딴 데서 먼저 개발을 해버리면, 벌써, 딴 데가 선점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대통령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만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문재인에게 달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김종인이가 또 막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은 인류, 정부는 이류, 청와대는 삼류. 이런 막말을 했는데, 제가 우리 김종인 씨에게, 김종인은 오류, 너는 오류, 오류 투성이에요. 그냥 입만 벌리면 오류예요. 알고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미래통곡당이 여기저기서 막말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살골을 넣고 있어요. 그쵸? 본인들은 지금 막말 퍼레이드로 자살골을 넣고 있는데, 김종인이가 맨날 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종인이가 뭐 대신 제명시키고 막 그러는데,
진짜 제명되어야 될건 김종인이다. 미안한데 우리 김종인 씨 제가 한마디 할게요. 김종인 씨가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인 줄 알까봐 내가 겁나. 김종인 씨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건 무슨 말이냐? 존재감이 없어. 김종인이 들어와 갖고 막 여기저기 뭐 지원 유세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 존재감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제명돼야 될 사람은 당신이고 정말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라고 혹시나 알까봐 김종인을 모셔왔던 사람이 누구다? 손혜원이다. 늘 박사님이라고 지칭을 하시죠. 네, 아주 존경받을 사람이 저한테는 김종인이는 박사가 아니죠. 네, 굉장히 국보위 출신의 아주 간신뱅이죠. 예, 김종인이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종인, 100만 원 특별장학금, 심상정, 뭐, 대학금, 뭐, 이게 막 부딪혔는데, 김종인, 100만 원 특별장학금, 대학생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좀 잘못했죠? 지금, 대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죠. 20살에서 24살 중에 대학생, 대학을 지나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은 오리투성이다. 100만 원 특별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개강을 못했으면 등록금을 반환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쵸? 이건, 아니, 등록금을 냈는데 수업도 못하면 나중에 그 등록금을 반환해 주는 게 우리나라 대학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대학에 어떤 그 힘들어하면 그때 특별 어떤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이죠. 아니면 지원으로 해 주는 게. 아니, 대학이 제대로 개강도 못했는데, 등록금은 받아먹고, 거기에다가 무슨 특별 장학금을 줍니까? 대학 등록금을 돌려주는 게 맞죠. 네, 우리 미래통곡당 막말, 자살골, 우리 이낙연 총리, 황교안 진짜 갖고 놉니다. 자꾸 저 둘이 어떤 그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면, 황교안이가 막 대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께서 저희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황교안 총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저 나름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까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오히려 이낙연 총리는 황교안 미워 말라. 네, 우리 김종인 또 막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뭐 경제의 지옥문이 앞으로 열릴 거라고 파이어.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 세계가 다시 으쌰으쌰하면서 일으키는 게 경제죠. 바이러스가 있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국민들이 소비가 위축되는 건데.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경제 지옥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추호 김종인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가 지나가면 본인은, 진짜 지옥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근데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보고 싶지 않은 인물 1위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지금부터 여론조사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죠. 뭐 이것도 우리 이해가 안 가죠. 국민들이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론조사 추이가 오늘부터 이제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공표가 금지됐는데, 조사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네끼리 알고는 있어요. 그래갖고, 공개는 안 하더라도 저희는 정보를 입수는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공개될 여론조사는요, 어제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가 최종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오늘 금요일이죠. 11일 전국 3,508개. 여러분들 적어도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사전투표하러 가실 거죠.
저도 내일 일찍 일어나면 사전투표부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말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들한테 요거 잠깐 여러분들 스크린샷 하세요. 요거 스크린샷 하셔갖고 부모님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스크린샷 하셔갖고 5번 더불어시민당 찍어야 된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1, 2, 3, 4 우리 공산당을 찍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5번 찍어야 된다 그러면 또 어르신들이 잘못하다가 우리 공산당에다가 다섯 번째 찍을 수 있으니까 기호는 5번인데 세 번째 칸 찍으라고. 기호는 5번이지만 세 번째 칸 더불어 더불어 찍으면 된다. 어? 더불어 스크린샷 하세요. 반드시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5번 찍으라 그러면 그냥 위에서부터 1, 2, 3, 4, 5 하면 우리 공산당을 잘못 찍을 수가 있으니까 기호는 5번, 투표는 세 번째 칸에 해야 된다. 더불어 더불어 있는 거 찍으면 된다. 어? 뒤에 민주당 찍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가짜 민주당이 있으니까. 가짜 민주당 찍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세 번째 찍으라고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이 사전투표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코로나, 여러분들 그리고 마스크 쓰고 가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셔요. 왜냐면 안 끼고 가셔도 투표는 할수 있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가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 투표를 진행을, 차질을 빚게 할수 있으니까, 마스크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전투표 제도가 너무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과거 같으면 사전투표가 없으면 자기의 해당 지역구에서밖에 투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4월은 학생들이 개강을 하고 나서 서울에서 지방에 올라오시는 학생분들도 있고 서울에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과거 사전투표가 없었을 때는 그들은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주민등록증만 내면 자기가 자기 관할 주소지에 그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투표 용지를 받아갖고,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다시 투표 용지? 알았어요. 10초만 드릴게요. 스크린 캡처. 더불어민주당 1번, 더불어시민당은 세 번째 칸에 5번.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이런 영향이 있는 것도 같아요. 사전투표. 저도, 그리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에 발령 나갔고,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틈틈이 시간 내서 사전투표 한 40%까지, 올립시다. 마스크,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금지가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샤이 보수.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샤이 보수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샤이 보수라는 지지층이 판세를 뒤엎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샤이 보수가 왜 샤이 보수가 됐는지 알아야 돼요. 먼저. 샤이 보수가 존재합니다. 저는 샤이 보수는 왜 샤이 보수라는 말이 났냐? 박근혜를 찍었던 게 너무너무 창피해서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다는 사람들이 샤이 보수였어요. 저는 그 샤이 보수들이 저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반은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니, 과거에 그 많던 샤이 보수 중에 저는 반은 민주당 지지층으로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샤이 보수들은 그 이후에는 정치에 무관심층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진짜로. 박근혜를 찍은 게 부끄러울 정도면, 그다음부터는 자유한국당에게 투표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언론이 만들어낸 샤이 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박근혜 탄핵 과정을 지켜봤던 정상적인 국민들은, 샤이 보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을 선택을 하지 절대 자유한국당은 찍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번에 4.15 총선에서 탄핵 여파는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무슨 탄핵 여파로 숨은 지지층이 존재한다? 저는 없다. 샤이 보수 겁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6년 여러분들 20대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누리당이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한8% 앞서요. 34.4%나 앞서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뒤집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미래통합당이 N번방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왜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노리고 저런 짓거리를 하려고 그런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20대 총선에서도 뒤집어져 갖고 민주당이 승리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부산일보 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PK 지역 7곳이거든요. 부산 PK 지역에서 7곳의 의석 중에 5곳이 예측불허 초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많이 좀 밥갈기 해주세요. 저도 얼마 전에 부산을 내려갔다 왔는데, 부산 금정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백종현 후보가 49.7%, 그다음에 33.4%를 얻은 민주당 박무성 후보에게 오차 범위에서 부산 금정구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울주에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 동생인 통합당 서병수의 동생도 나왔어요. 서범수 51.2%, 민주당 김영문 후보가 37.8%를 얻어 오차 범위, 이두 군데만 오차 범위 바뀌고 나머지 5곳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부산 진갑은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와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김영춘,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싸우고 있고요. 점점점 김영춘 후보가 따라가는 추세가 무섭고요. 그다음에 뭐 이긴다고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맞수 대결인 부산 북강서 갑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46.5, 통합당 박민식 후보가 45.6, 1% 0.9% 차이. 1차 조사 때는 전 후보가 7% 앞섰지만 격차가 전재수 후보가 크게 따라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남을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통합당 죄송합니다. 이언주 후보가 45.5, 지지율이 똑같았대요. 박재호랑 이언주랑 45.5 똑같았다고요. 그래서 부산 여러분들 박빙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박재호 후보가 1.4% 여러분 좀 이겼는데, 그다음에 경남 양산을의 경우 통합당 나동현 후보가 45.6,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0.6으로 나 후보가 김두관도 지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김두관 후보가 0.9%를 앞섰다가 10여일 만에 역전됐으니까 부산 분들 조금 더 노력합시다. 부산 중영도는 통합당 황보승희 후보가 43.5, 민주당 김비호 후보가 42.1로 1.3%로 격차를 김비호 후보가 좁히고 있고요. 지금 부산 초접전, 다섯 군데가 초접전, 두 군데는 미래통합당이 좀 이기고 있고. 근데 한방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한방 있다. 무슨 한방? 우리 이낙연 총리 신공항 등 부산 현안 정부 여당이 풀겠다. 부산을 찾은 이낙연 우리 후보가 아무래도 신공항 문제를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거 갖고 엄청 싸웠었죠. 신공항 문제를 정부 여당이 풀겠다라고 한번 날리는 순간,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최후의 어쩜 반전 카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신공항 카드였거든요. 슬슬 민주당과 정부가 부산 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문제를 지금 해결로 사실상
배재정 의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신공항 문제가 터지면 이길 것이다. 이수진 후보와 나국상 후보, 아, 죄송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초접전, 막,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수진 후보 조금, 우리 동작구에 사시는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수진 후보가 43.7, 나경원 후보가 43%, 그리고 이수진 후보가 11.9% 앞섰는데, 이번에 오차 범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 광진은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한10% 이상 고민정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좀 광진 고민정 후보 더 긴장해라. 이게 광진 내가 40년 내 고향이지만 광진이 야성이 강한 지역은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은 맞지만 오세훈이 끝까지 긴장하면 안 된다. 오세훈이 끝까지 긴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발 오세훈이는 꺾어라. 그 다음에 강원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강원도 8개죠. 제가 들리겠지만, 강원도 8개 중에서 6개가 초접전이라고 나옵니다. 강원 일보도가 아무래도 정확하겠죠. 강원 일보, 강원 도민일보, 방송 3사 등 강원도 내 5개 언론조사, 여론조사 기관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한 건데요. 저 원주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44.4,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박정하가 31.6 후보 나 이거 여기는 거의 당선 12.8%의 오차가 저기 격차가 벌려져 있고요. 원주 을 역시 민주당의 송기현 후보가 53.3, 미래통곡당의 이강우 후보가 31.4로 21.9%. 그래서 원주에서는 사실상 두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원주 갑을은 싹쓸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6개 굉장히 여기 중요합니다. 강릉은 제발 좀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속의 권난동 후보가 32.4. 아, 제가 지금 권난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권선동입니다. 예, 무소속의 권선동 후보가 32.4고, 2위인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30.8. 2.4%로 권선동 후보가 지금 2% 정도 이기고 있는데, 아, 1.6%. 그 다음에 홍청, 횡성, 영월, 평창은 민주당 원경환 후보가 35.8, 통합당의 유상범 후보가 33.1, 2.7%밖에 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강원도, 그쵸? 강원도, 부산 이쪽 사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많이 빨리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는 통합당 이철규 후보가 40.3,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36.2, 민주당 후보는 김동완 후보입니다. 4.1%. 이철규가 이기고 있다. 이거 동해, 태백, 삼척, 이쪽 정선. 이쪽에 여러분들 강원도에 사시는 거 내일 한 통화씩이라도 무조건 하세요. 강원도 초접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역시 외구당의 이양수 후보가 42.2, 민주당의 이동기 후보가 38.1, 여기도 4.1. 얼마든지 이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허영 후보가 47.5, 외구당의 개진태 후보가 42.5, 아,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후보가 42.5%로 이제는 김진태를 국회에서 안볼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 그 다음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서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정만호 후보가 43.9, 통합당 한기호 후보가 38.5%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강원 지역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전국을 제가 자료를 좀 긴급하게 공수했습니다. 저희 기자방에서 제가 전국 선거 편세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말로 얘기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전국 편세 분석 주요 격전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본거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넘길게요. 이렇게 하니까 보이시죠? 예, 서울 종로 SBS 그다음에 입소스래요. 이낙연 63.5, 예, 황교안 26.7. 한국 KBS가 조사하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거에서는 이낙연 59.4, 황교안 28.8. 여기는 거의 한30 더블 스코어예요. 예, 여기는 예, 교환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초조한지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두가 대체로 30%까지 나와요. 서울 광진은 고민정 47.7, 오세훈 43.0. 서울경제, 그러니까 똑같은데 여러 군데에서 한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서울경제 엠브레인에서는 고민정 48.1, 그 다음에 오세훈 35.1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동작, SBS 조사는 이수진 52.9, 나경원 36.6, 그 다음에 서울 관악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정태호 53.1, 오신환 32.5, 부산 진갑, 부산 북 강서갑, 전재수 58.1, 박민식 31.8. 여론조사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예, 이런 것도 참고하시라고. 대구 수성갑 주호영 49.8, 김부겸 43.6. 아, 김부겸 치고 있네. 대구 수성을 이인선 통합당 34.4, 홍준표 33.7, 이상식 민주당 22.5. 조금만 여기는 좀, 야, 여기는 조금만 좀 선전하면 어부지리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세종시 넘어갈게요. 민주당의 강준현 후보 54.9, 김병준 통합당 여기는 거의 된것 같고요. 더블 스코어. 경기 동안을 이재정 의원이 있는데요. 이재정 55.6, 심재철 34.1, 추혜선 3.2. 그 다음에 경기 분당갑. 예,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했던 김은혜 39.3, 김병관, 여기 가야 되겠다, 내일. 분당갑, 김병관 후보가 지금 0.4% 차이로 김병관과 김은혜가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우리 김병관 후보 도우러 여러분들 많이 갑시다. 그 다음에 성남 중원을 초대 국민소통위원장이었던 윤영찬 52.7, 신상진 27.7. 예, 여기는 상대가 안 되죠. 경기 고양을 한준호 후보, MBC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한준호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함경우 후보를 20% 차이 이상으로 현재 이기고 있고, 정의당의 박원석 후보가 6.2. 경기 의정부 갑, 우리 오용환 후보가 열세를 극복하고 48.8, 강세창 통합당, 문석균,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문석균 9.6%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공주 부여 청양,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처음에 적어있네요. 대변인 박수현 44.6, 정진석 진짜 꼴보기 싫죠. 정진석 39.8. 여러분들 내 자료 잘 입수했죠? 충남 공주 부양 청양, 그 다음에 충남 서산 태안, 민주당의 조한기 후보 44.7, 성일종, 성환, 고 성환종 씨의 동생 성일종 45.9, 그 다음에 경북 포항 남울릉, 영남일보와 에이스리치, 김병욱 통합당이 53.2, 야, 이쪽은 답이 없네. 민주당 30.1, 아, 포항 아직도 힘드네. 경북 안동 예천, 통합당의 김영동, 아, 여기는 진짜 TK는 답이 없네.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서 욕하지 말고
경북 포항에서도 민주당이 30% 나온다는데 우리 자신감을 갖고요. 경북 안동 예천에서도 민주당이 24.6% 나온다는 게 이게 결국은 비례 후보 여기에 이런 데에서 2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이럴 때 2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2호 작전. 그래, 지역구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어머니 지역구는 그렇다 치고 비례는 5번 찍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2호 작전. 여기서는 2호 작전을 해야 되고 경남 양산 김두관 47.2 나동현 42.6 유시스 리얼미터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북 전주 김성주 56.8 쪽팔린 정동영 아유 지 후배랑 또 리턴 매치하는 거야. 정동영도 이제 더 이상 정계 은퇴할 때가 됐네요. 32.1 전남 목포 김원희 40.8 박지원 34.3 윤소아 16.4 우리 소아영 그만하지. 소아영 그냥 그만두지. 박지원 될 수도 있는데 강원 강릉 김경수 후보 32.4 권난동 27.9 여기는 김경수 후보가 이기는 거 권성동 제주갑 송재호 39.7 장성철 기타 동대문 의뢰 문병두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장경태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 저희는요 김병관 후보 이탄희 후보 낮에 생방송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역구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챙겨야 되고요. 비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더불어 시민당을 챙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6일 남았으니까 우리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고맙습니다.